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고사리 말린 거거든요. 고사리 들깨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쁘실 때는 바로 삶으셔도 됩니다. 금방 삶아지니까요. 한 30분 정도 불린 다음에 삶아보겠습니다. 고사리는 한 10분만 불려도 어느 정도 잘 붙더라고요. 저는 여기 한 30분 불렸고요. 삶는 시간은 고사리마다 좀 틀립니다. 삶아서 말리시는 분이 어떤 상태로 삶아서 말렸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보드라운 고사리냐에 따라서 이게 삶는 시간이 틀리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아는 고사리를 잘 많이 사용하잖아요. 늘 쓰던 고사리를 쓰면 그 삶는 시간을 잘 알지만 이렇게 잘 모르실 때는요. 삶으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100%까지는 안 삶으셔도 됩니다. 80, 90%만 삶아서 뜨거운 물에 그대로 담가놨다가 불리면서 물을 우려내시면 그동안에도 좀 퍼지거든요. 이게 고사리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 근데 제 거는 굉장히 보드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한 5분만 끓였는데도 벌써 말랑말랑해요. 이 정도면 그냥 불을 끄고 놔두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질기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만져보시고 좀 딱딱하다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불을 끄고요. 이대로 조금 더 퍼져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너무 부드러운 거는요. 금방 퍼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씻어서 찬물에 담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퍼져서 닭고기살처럼 쭉쭉 결이 찢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삶으실 때는 조금 약간 덜 삶은 듯 하지만 물에 담가 놓으면 더 불려집니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제 고사리를 굉장히 부드러워요. 잘못 사시면 이 부분이 나무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나무처럼 딱딱한 부분은 일일이 이렇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헹궈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에 조금 담가서 고사리 물을 조금 우려내 주셔도 됩니다. 고사리를 볶으려면요,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어줍니다. 고사리 양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저는 오늘 고사리 양이 이렇게 면기 있죠. 가정용 국수 먹는 면기 한 그릇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사리를 물기를 꼭 짜진 않고 그냥 바구니에다가 물기만 좀 뺐거든요. 이게 너무 길면은 자르시면 돼요. 저는 좀 많이 길지 않고 그냥 짤막짤막해서 그냥 먹기 딱 좋아서 이렇게 이대로 볶으려고요. 안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간 소금 간 하거든요. 저는 한 3분의 1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볶아보시면서 간을 맞추셔야 돼요. 이걸 볶으시면서 고사리에서 물이 조금 나온다면 다행인데요. 물이 조금 나오지 않는다면 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물 전 한 4스푼 넣어줍니다. 물기가 조금 촉촉하죠. 들깨가루를 넣으면 이게 조금 수분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후추액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없으시면 통과하시든지 아니면 혹시 피시소스나 액젓 쓰시려면 반 스푼만 쓰세요. 액젓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짜더라고요. 참치 불을 좀 세게 해서요. 여기에 들깨 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듬뿍 떴죠? 이거 들깨 깊이 낸 거거든요. 껍질 벗겨서 가루를 낸 겁니다. 한 3스푼. 저는 좀 들깨 가루 넉넉하게 넣는 거 좋아하면 한 3스푼 넉넉하게 넣고요. 근데 여기 볶으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간 맞추기거든요. 너무 짜지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 않고 적당하게 잘 맞춰놔야 돼요. 이게 싱거우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또 짜면 안 되고.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굉장히 많아 보여도 이렇게 착 가라앉기 때문에 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고사리 볶음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